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480페이지부터죠. 예, 계약의 성립 중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에요. 자, 일단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용어 자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계약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는 하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했죠. 이때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하나가 청약이고 하나가 승낙인 경우도 있고요. 이게 가장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둘 다 청약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교차청약이다. 어쨌든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쪽에서는 청약을 했는데 여기서는 사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행위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행위죠. 이 사실행위는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이런 사실행위를 하면 미리 약정을 한 겁니다. 이런 사실행위를 하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자라고 약속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해서요. 청약과 승낙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청약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승낙이라고 하는데 청약이다. 그러면 청약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청약은 상대방이 네 라면 그냥 네 좋아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런 정도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 청약의 유인과 청약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청약의 유인은 그죠? 나에게 청약해 달라라고 꼬시는 거죠, 일종의. 청약의 유인입니다. 회사에서 구인 광고를 낸다. 이게 청약의 유인이에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낸다. 이게 청약의 유인이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약이 되려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청약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청약자는 누구냐? 청약자는 당연히 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될 특정인이 청약자가 돼야 됩니다. 특정인이 될 텐데 이 특정인이 청약의 의사표시 속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느냐? 표시돼도 되지만 표시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이걸 반드시 표시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청약자고요. 그러면 청약의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을 상대로 청약을 할 수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청약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어요. 이 청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우리 자동 판매기 있죠? 자판기를 보시면 자판기가 청약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판기 설치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 자들이 청약자가 되는 거고 거기에 보면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를 집어넣고 이렇게 누르시면 청약하는 방법까지 다 표시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상품에 따라서요. 그럼 그 청약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특정인, 불특정 다수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청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청약의 방식은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기간은 뭘 얘기하냐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승낙해야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낙 기간은 정해도 되고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이 청약의 유효 기간이 되는 겁니다. 청약의 유효기간 또는 효력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당한 기간이 그냥 유효기간으로 정해지고 상당한 기간이 유효기간으로 정해져서 청약의 효력기간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상당한 기간이 승낙기간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동판매기 보면요. 자동판매기에 승낙기간 정해져 있지 않아도 그 상품의 유통기한이 승낙기간으로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청약의 효력기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청약에 대비해서 그러면 승낙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승낙도 내용으로 한번 보면요. 승낙의 내용은 청약과 일치해야 됩니다. 청약과 일치해야 돼요. 뭐하고 일치한다고요? 청약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혹시 변경을 가하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는 이건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기존에 있던 청약 거절하고 아울러서 새롭게 청약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승낙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승낙자는요, 반드시 청약을 수령한 자예요. 청약의 수령자만이 승낙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약을 수령한 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청약의 수령자만이 승낙자가 되는데 이 청약의 수령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없다.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승낙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승낙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거절을 할 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이제 예문이 두 개 정도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자, 승낙하려면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회답을 언제까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 라고 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또 물건을 보내면서 구매하기 싫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매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물건을 보내도 반송할 의무조차도 없습니다. 발로 툭 차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은요, 승낙할 때 승낙에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승낙의 상대방은 반드시 청약을 한 청약자에게만 승낙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에게만 승낙해야 돼요. 그래야 계약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야 청약이 내용도,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럼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승낙기간.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성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죠. 여기도 상당한, 왜 자꾸 틀리죠?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간 내에 도달해야만 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이 기간 내 도달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을 할 때 먼저 그러면 계약의 성립 시기 별도로 한번 볼게요. 계약의 성립 시기. 계약의 성립과 관련돼서 갑이 을에게 지금 청약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하면서 승낙기간을 정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날까지 승낙해 주시오. 아니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상당한 기간이 이 기간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기간이 승낙기간이 청약의 유효기간인 거예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청약은 효력이 소멸해 버리는 겁니다. 이걸 승낙기간 또는 청약의 승낙적격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을이 승낙을 할 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내서 최소한 기간 내에 도달은 해줘야 되는 거죠. 기간 내에 도달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는데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돼서 기간 내에 도달하게 되면 이자들이 서로 대화자냐 격지자냐에 따라서 대화자 격지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화자의 경우는 승낙이 도달한 시점이죠. 승낙이 도달한 때 격지자는 기간 내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승낙을 발송한 때죠. 승낙을 발송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격지자의 경우에는 승낙을 발송한 때, 대화자의 경우에는 승낙이 도달한 때. 왜냐하면 요거 지금 격지자라고 한번 볼게요. 청약을 받았거든요. 청약을 받아서 천만 원에 뭐 10억에 사시오 라고 했더니 10억 좋아요 라고 했는데 보내고 한참 있다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거잖아요. 기간 내에 도달했으니까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는데 일치한 시점이 언제냐? 보낸 때란 얘기입니다. 격지자는 그래요. 격지자하고 대화자의 개념은 격지자는 승낙의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발송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도달하는 걸 대화자. 승낙의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의사표시 발송한 시점과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이 다르면 그걸 격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자와 격지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건 이제 격지자고 만약에 둘 사이가 대화자였다라고 하면 혹시 대화자의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지금 했다 그러면 함과 동시에 바로 도달해요. 그러니까 도달 시점과 발송 시점이 같은 게 대화자고 발송 시점과 도달 시점이 시기가 다른 걸 격지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계약이 성립하는 건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있었던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건 발송한 시점이나 도달 시점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도달주의로 보는 거고요. 나머지 혹시 격지자의 경우에는 승낙은 이날 했지만 그리고 내용은 이날 일치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다. 그런데 일치한 걸 확인한 건 이날이지만 일치된 날은 이날이거든요. 그래서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혹시 연착을 한 경우에 승낙의 연착, 승낙이 연착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연착한 승낙 똑같이 갑하고 을이 있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해서 받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이날까지로 정해줬는데 얘가 승낙을 보내긴 보냈는데 승낙이 늦게 왔다 그런 얘기죠. 늦게 왔는데 늦게 보내서 늦게 온 경우도 있겠지만 일찍 보냈는데 늦게 온 경우도 있겠죠. 여기 조금 달라요. 이 경우에 이제 둘 다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약은 이날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지 이날 이후에는 청약의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승낙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왔을 때 그냥 갑이 아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다시 이걸 승낙하게 되면 그럼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승낙한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에이 모르겠다 그냥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낙을 발송하긴 발송했는데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한 경우에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일찍이 보냈어요. 일찍이 보냈는데 무슨 사유에 의해서인지 나중에 도착한 경우에 이걸 사고 연착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청약자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아, 기간 내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한 경우에는 얘가 취해야 될 조치가 두 개가 있었어요. 이 날짜로 해서 승낙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다. 그럼 이걸 지연 통지라고 하거든요. 지연 통지를 미리 했던가 지연 통지하지 않았으면 연착했다라고 하는 연착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연 통지나 또는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다. 그럼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그럼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봐야 되겠다. 그럼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런 거고요. 다 귀찮으면 어떡한다고요? 그냥 에이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다시 승낙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했네요. 그래서 우리 480페이지에 보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을 성립시키기 위한 의사표시입니다. 예, 그래서 가에 보시니까 청약은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에 보면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 다수에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자동 판막이 설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청약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청약과 청약의 유의는 달라요. 청약은 상대방이 네 라고만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을 갖지만 청약의 유인은 우리 회사에다 청약해 주세요 라고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 이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서로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청약의 효력 발생시키는데 항상 청약은 뭡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이에요. 모든 청약은 다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약은 무조건 도달이에요. 승낙이 격지자 간의 계약이 격지자였냐, 대화자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그래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가 발신주의다. 격승발, 격승발 하거든요. 어떤 분 이거 빼고 읽는 분도 가끔 있는데 별로 좋지 않은 발음이 되니까 격승발. 요거 하나만 발신주의고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다. 청약은 볼 것도 없어요. 격지자가 됐든 대화자가 됐든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도달주의고 딱 하나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만 발신주의다.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무조건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칙에서 배웠던 거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 밑에 있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그냥 보세요. 사례가 들렸습니다. 좋습니다. 청약의 구속력인데 청약의 비철회성이다라고 해서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나면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리고 구속력의 내용 중에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엔 그 기간 안에는 철회하지 못하는 거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안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꾸 사례 때문에, 침사례 때문에. 자, 좋습니다. 그래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요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청약의 승낙 기간, 그 기간이 청약의 효력 기간이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효력 기간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요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청약의 존속 기간이다. 그래서 청약의 실질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그 승낙 적격이라는 얘기는 청약의 유효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똑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기간이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엔 상당한 기간이 그 청약의 유효 기간이 된다. 그 지금 위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승낙으로 갑니다. 승낙. 자,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서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게 대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데 이 내용 가지고 정리할게요. 내용은 청약과 승낙은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한 때는 최초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 요거 사례를 보면 이런 사례 볼수 있어요. 갑이 을에게 10만 원에 사시오라고 했더니 을이 10만 원이 아니고 8만 원에 사겠소. 그렇단 얘기는 이거 거절하고 이걸로 청약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다시 알았어. 최초 얘기한 대로 10만 원에 사겠소라고 승낙을 했대요. 그랬어도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 청약은 거절이 됐기 때문에 이제 효력이 없는 거고 여기서 새로운 청약을 두번한 거예요. 기존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겁니다. 이때 갑이 승낙을 해야 계약 성립하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계약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낙.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 여기 지금 있는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승낙의 상대방은 누가 돼야 되냐? 최초의 청약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승낙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청약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으로 가면 528조의 승낙의 효력입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벌써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요. 전항의 통지가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즉 연착한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연착한 경우엔 늦게 보내서 연착한 경우엔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일찍 보냈는데 연착한 경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 그래서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는 청약자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통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미리 지연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늦게 왔으면 보고 연착 통지라도 해줘야 된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 승낙의 통지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30조로 가면요. 아예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이걸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그냥 다시 승낙해버려도 관계없어요. 전 2조의 경우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요.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다라고 해서요. 계약의 성립 시기예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냐 대화자 간의 계약이냐라고 하는데 대화자의 계약은 특별히 볼 건 없고요. 격지자 간의 계약만 보시면 됩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게 된다.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그러니까 격, 승, 발.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청약을 하면서 10월 20일까지 승낙해달라라고 해서 승낙기간을 정했는데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 승낙을 여기서 보낸 게 10월 1일 날 도착을 해서 얘가 발송한 건 10월 5일 날 발송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건 10월 15일이었다. 10월 15일이었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으면 10월 5일자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오면 똑같이 10월 1일 날 청약을 받았고 발송한 날은 10월 5일이었는데 어쩐 일인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은 승낙기간인 10월 20일로 했는데 25일 날 도달했다는 거죠. 그럼 10월 25일 날 도달했으면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임에도 불구하고 연착한 거 아니겠어요? 이때 혹시라도 10월 20일자로 갑이 을한테 오늘까지 승낙의 통지가 와야 되는데 오늘까지 승낙의 통지가 안 왔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다른 사람 찾아보겠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계약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았고 승낙을 받아보니까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늦게 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또 다시 연착 통지라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승낙이 오늘 왔다 너무 늦게 왔다. 그러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라고 통지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했다. 이것도 안 했으면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그럼 이쪽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은 성립하는데 며칠자로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격지자인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예요. 그래서 격승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자냐 격지자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교재는 좀 복잡하게 중복된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요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하시고 책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좀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밖에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인데 교착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교착청약은요 둘 다 청약만 한 거죠. 갑도 을에게 청약을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부동산을 사시오라고 해서 7월 1일 날 발송을 해서 얘한테 도착한 건 7월 4일이에요. 7월 4일 날 여기다가 도착했는데 을도 똑같은 내용의 청약을 갑에게 한 겁니다. 7월 2일 날. 그러니까 지금 청약을 받기 전에 얘가 청약을 하는 거죠. 나에게 사시오. 이 땅을 얼마에 1억 원에 나에게 파시오. 얘도 1억 원이라고 해서 이 땅 나에게 파시오라고 청약을 해서 요 청약은 7월 6일 날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으니까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이날이죠. 그럼 7월 6일자로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만약에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며칠자일까요? 7월 3일자겠죠. 그런데 7월 5일자는 어때요? 7월 5일자도 여기 청약은 도달했지만 여기 청약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나중의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533조고요. 그럼 532조는 뭐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인데 자 갑이 이제 을에게 을이 이제 갑에게 청약을 합니다. 무슨 청약이냐? 짜장면을 한 그릇 갖다 달라라고 청약을 했죠. 그래서 얘가 승낙을 하긴 했는데 가져온 게 뭘 가져왔냐? 짬뽕을 갖고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짜장면 주문했는데 짬뽕을 갖고 왔다. 그럼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고 상대방도 일치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청약은 효력이 소멸했잖아요. 그럼 우리 야 짬뽕 가져가고 다시 짜장면 갖다 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뜯어서 먹었다는 얘기죠. 이거를 드셨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해버렸다. 뜯어서 젓가락을 꼽았다. 그럼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행위를 한 때다.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는 짜장면 짬뽕 나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쪽에다가 서점에다가 책을 주문하니까 서점에서 책을 여러 권 보내고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책 한두 권을 뜯어내고 이름을 쓰고 나머지 책은 반송했을 때 그럼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 책을 뜯어내는 이런 행위 한 때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행위 한 때 여기도 랩을 뜯어서 젓가락 꼽은 때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행위 한 때죠. 물론 요거 나머지 책을 반송해서 서점 사장님이 봤을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아, 다 드셨네 라고 확인한 때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 행위를 한 때다. 그래서 거기 532조에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별도로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 사실행위 한 때예요.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닙니다. 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문제가 하나 나오고 있죠. 28의 문제입니다. 28의 문제에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여야 되고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입니다. 분양 광고 있어서 청약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당첨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죠.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 3번 틀렸네요. 청약자가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서 승낙한 경우에는 최초 청약을 거절함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는 거고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에 청약 시 표시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청약을 받은 자는 청약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정도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죠. 우리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총칙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서 이제 봤던 내용이에요.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문제가 되느냐? 계약이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했습니다. 7월 1일자로 계약이 성립했는데 성립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행기에. 근데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유가 언제 발생했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사유 발생일이 계약 성립하기 전부터 이미 목적물이 멸실돼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던 때도 있고 계약 성립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있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은 성립했지만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 성립했다. 이걸 우리는 원시적 불능 사유가 있는 계약이다라고 해서 이 계약은 무효로 했죠.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가 이 원시적 불능의 정도를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만 불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있던 목적물이 불능이 됐는데 그러한 불능이 돼서 이행할 수 없었던 목적물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다. 그래서 이걸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라고 하고 이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는 그냥
무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상스러운 계약이 왜 체결됐나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계약 체결상에 과실 책임의 문제는요. 자, 목적물을 이행해 주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이 목적물에 대해서는 갑이 채무자죠. 매도인 또는 채무자 또는 갑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물에 대해서는 지금 불능이 된 건 목적물이니까 목적물을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채무자가 되겠죠. 그 채무자 또는 뭐 매도인 또는 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매도인이 이 불능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채권자인 을 또는 매수인 채권자 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인 을이 선이면서 무과실일 때 저 불능이 됐다는 사실을 주의를 다해서 살펴도 알 수 없었을 때 이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거는 근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은 성립했지만 그 계약이 이상스러운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손해배상은 실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뢰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이걸 실뢰이익이라고 합니다. 실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뢰이익은 이행이익을 그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얘기할 때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다라고 해서 실뢰이익, 이행이익인데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뢰이익을 그 손해배상으로 하되 실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이익을 한도로 합니다. 말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말 빼놓고도 잘 나옵니다.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요건은 채무자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선이 무과실일 때 그럼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뢰이익이다. 실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실뢰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고 그 계약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넘지 못한다. 자, 요거 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그 이행이익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실뢰이익이란 말 싹 빼버리고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489페이지에 보니까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실뢰이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근데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우리는 또 이행이익이라고 하죠.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한도로 한다, 다 똑같은 얘기죠. 전항의 경우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건을 먼저 정리하면 채무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채권자는 선의 무과실일 때만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 이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는 여기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도 지금 이건 계약을 성립한 거고요. 계약 체결 전 단계, 요 단계에서도 상대방 보호를 위반했을 때, 상대방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해야 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대방 보호 의무 있는 자가 그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우리 판례는 이거는 불법 행위로 봐요. 불법 행위로 보고 다수설의 학자들이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문제로 봅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뢰이익의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똑같은데 손해배상의 근거를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고 다수설의 학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본다. 뭐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그 밑에 이제 판례 많이 나왔는데 요거 두 개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 상대방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때 적용하는 문제가
예, 요거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90페이지에 책임의 요건 외견상 계약이 성립해 있어야 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불능해야 되고 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은 선임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은 예, 실내이익인데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거기 491페이지까지 넘어간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 확인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데요. 청약과 승낙이 3번, 4번은 좀 너무 쉽습니다. 쉽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음에 5번 문제 잠깐 한번 볼게요. 5번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건데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해서 무효인 경우에만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다수설은 계약 교섭에 교섭 시 주의 의무 위반으로 생명, 신체 등 계약 외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려고 한다. 다수설은 그런 거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실내 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계약 교섭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 판례다 아니에요. 계약 성립 단계에서의 어떤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계약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계약의 효력은 우리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력이 다 있을 수 있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계약의 효력을 법으로 다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쌍무 계약의 효력은 서로 간의 대가적 의무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쌍무 계약 특유의 효력은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은 다 계약의 내용으로 그냥 다 의무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쌍무계약에 있어서만 특유의 효력을 법으로 정해놨고요. 그래서 쌍무계약 특유의 효력 두 가지입니다. 동시행위 항변권과 위헌부담 이 두 가지를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